오늘 바라나시를 향해 출발합니다. 중간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아마 럭나우 정도에서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가다가 버거킹을 발견했습니다. 무조건 먹고 가야죠. 베스킨라빈스도 있습니다. 오. 무조건 먹고 가야죠. 무조건 먹고 가야죠. 신납니다. 인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렇게 무슨 걸쭉하게 밀크티처럼 나옵니다. 여기 버거킹에 와 있는데요. 버거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맥도날드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를 시켰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스 아메리카가 인도에서는 아닙니다. 와, 버거킹 햄버거 진짜 킹입니다. 킹왕짱. 제 손바닥보다 좀 작나? 어쨌든 커요. 맥도날드는 진짜 작았었는데. 와, 햄버거 먹으려면 버거킹에서 쉽죠. 인도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처음 뚫렸을 때는 돈을 안 받았는데 이제는 받네요. 받고 그때는 레스토랑이 휴게소가 없었는데 지금 휴게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네요.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빨리 달리면 빗물에 부딪혀가지고 아파요. 따끔따끔거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요. 피했다 가야겠습니다. 너무 많이 와요, 비가. सर कैसा मौसम है सर? Pardon? Weather अच्छा है. Weather is good. Can you speak English? Yes. Yes, then speak English. I don't understand Hindi. Weather is good. Pardon? Weather is good. Weather? It's good. Yeah, it's a perfect weather. South Korea. 네, 비가 와서 지금 다들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쉬었다 갑니다. 다들 쉬고 있습니다. 비가 막 내리더니 여기는 하나도 비가 안 왔습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이야, 진짜 비를 만났습니다. 재수 없게. 현재 시간 4시 10분이고요.
피곤해가지고 지금 아그라하고 럭나우 사이에 있어요. 근데 피곤해가지고 럭나우까지 한 200km 남았습니다. 그리고 럭나우에서 바라나시까지는 300km예요. 그러니까 500km 정도 지금 여기서 바라나시까지 남은 건데, 여기서 바라나시까지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럭나우에서 한번, 여기서 지금부터 200km 떨어지는 럭나우에서 하루 자고 가든지 여기서 자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제 몸의 상태나 피곤함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여기 휴게소에 있는 저 2층에 모텔이 있어요. 그 모텔에서 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쉬는 게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오면서 비를 세 번이나 만났어요. 만나서 옷이 완전히 쫄딱 젖고, 마른 좀 지나니까 비가 그쳐가지고 또 마르고 또 젖고 또 마르고 또 젖고 세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몸이 이렇게 계속 달리다가는 감기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게소 모텔에서 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휴게소 근처에서 퍼즐러 자고 있는 몸입니다. 아이쿠, 다리도 길고 참 이쁘게 생겼다. 망망아, 좋냐? 뭘 지키지 마세요. 자야 돼요. 몸이 참 이쁘게 생겼네요. 까마귀들, 회색목 까마귀들, 귀여워요. 휴게소에서 이제 음식점에서 나온 이걸 먹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들을 먹으면서 셀 거예요. 얘는 아까 내가 조기턱을 줬는데 턱이 이상해요. 턱이 부러진 것 같아요. 아래쪽 턱이요. 턱이 부러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래 턱이요. 약간 경계예요.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는데. 턱이 왜 부러졌어? 개 아이 인도 사람들은 아이들이 있어도 개를 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개를 믿어요, 기본적으로. 개들도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신고하고 물면 어떡할 거냐고 난리 피우고, 맘충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맘충들이 너무 많죠. 이번에 서초교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도 한 녀석 있네요. 이렇게 인도개들은요, 같이 어울려 삽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요. 사람들도 해코지 안 하고요. 너 아까 저쪽에 길에 누워있던 게 아니냐? 어? 뜨는 그대로 있고, 네가 엄마냐? 어?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인도개들 참 자유로워요.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둔 경호원이 쫓아다니네요. 높으신 분인가봐요. 인도가 후진국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동물을 대하는 거 보면 한국보다는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들에 대한 뭐 경계도 없고요. 인도 사람들은 뭐 개들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뭐 악하게 나쁘게 울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해코지도 안 하고요.